천재 수학자 존 내시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의 생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. 존 내시는 1949년에 27쪽짜리 논문 하나로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뒤집고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. 존 내시는 기존 게임 이론에 대한 새로운 분석으로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린 인물이지만 50년 동안 조현증에 시달렸습니다.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1994년 노벨상을 수상해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죠.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병으로 황폐해져가는 존 내시의 영혼과 그의 업적 또 그의 아내 알리샤의 사랑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. 어느 날 균형이론의 단서를 발견하고 1949년 27쪽짜리 논문을 발표해 20세의 학계의 스타로 떠오르죠.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어느 날 정부 비밀요원 윌리엄 파처가 찾아옵니다. 존 내쉬는 소련의 암호해독 프로젝트에 비밀리에 투입되면서 점점 영혼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죠. 개체 간의 경쟁을 수식화한 헝가리 출신의 수학자 존 폰 노이만과 이것을 가다듬은 경제학자 모르겐 슈테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인 1944년에 공동으로 게임 이론을 발표합니다. 초기의 게임 이론은 두 개의 대상이 서로 상대편이 취할 행동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 이론이었습니다. 하지만 존 내시는 경쟁자들 간의 비협조적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이득을 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연구해 안정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내시 균형 이론을 발표합니다. 내시 균형이란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여겨 더 이상 전략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학자들은 이를 산업조직과 통상협상에도 적용했습니다.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균형이론으로 1994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내시는 2015년 5월 수학의 노벨상인 아벨상을 수상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인과 함께 사망했습니다.